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파트 5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공급 절차 체계도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의 적용 대상 물건은 주택이 주된 물건이 되죠.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려면 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주택법은 크게 주택건설사업하고 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게 될때 적용을 하자는 법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과 대지조성을 하게 되는 자를 사업주체라 합니다. 이런 사업주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 고시가 떨어져야 사업을 하도록 규제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5년 이내에 공사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바로 사용 검사를 신청해서 사용 검사가 떨어져야 사용하도록 규제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42쪽 보면 위에 있는 칸을 보고 그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누르면 돼요. 자, 이 주택법상 내용을 지금 보려 하는데 주택법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단독주택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 단독주택은 다시 세 가지를 내포하죠. 그냥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중주택,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도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때 주택법상 이 단독택을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씀인데 최소한도 30호 이상. 그리고 한옥은 50호 이상. 그리고 이 공동택은 세대란 말씀인데 최소 30세대 이상. 일정한 경우는 5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대의를 조성한다. 이런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최소가 1만 정도 이상. 이런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 이런 자들은 미리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바로 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누구한테요?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그러면 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바로 60일이면 답을 줘요. 바로 사업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요. 만약 사업 계획 승인 여부 결정해서 통보할 때에 이렇게 사업 계획 승인 고시를 해줬다. 사업 계획 승인을 내줬다. 그러면 이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0인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죠?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요. 승인 여부 결정 통보. 만약 승인이 떨어지면 고시까지 해주죠. 그러면 이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에 들어간 자를 사업주체라 합니다. 사업주체. 그래, 이 주택법상 이런 사업을 혼자서도 할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단독 사업주라고 해요. 단독 사업주체로서는 국가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고, 지자체에서 만든 지방공사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래,
단독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독 사업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업할 때 이미 등록을 받았던 이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 사업 주체도 있습니다. 공동 사업체가 있는데 토지만 가지고 있는 자, 이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동을 하는 자유인데 토지소유자는 만약 공동을 했다면 공동 사업체로 간주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죠. 또 이 등록 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이 손잡고 할 수도 있고요. 주택조합.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 꼭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잡고 하면 공동사업체래요. 이런 사업 주체들이 주택법상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하는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이와 같다. 단독택은 30% 이상, 공동택은 50%, 한옥은 50% 이상, 그리고 공동택은 30% 이상, 대지는 1만 정도 이상.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계획승인을 승인권자한테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누구냐? 바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주체가요. 여기 국가라든가 한국토지지동사다. 이네들 사업할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죠. 또 국토교통부장이 이렇게 지정고시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사업할 때도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국토교통부장이 승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국토교통부장이 아닌 건은 그 지역의 지자체한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주택건설을 하려는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아니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이상이면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승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등록사업자다 그러면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승인 받으면 되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바로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한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승인 여부는 60일이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만약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또 여러 가지 범위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거 의지 처리해 주죠. 그런데 그 사업장에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거 간주해 주고요. 또 국토법상 개발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장에서 그러면 개발행 허가도 받은 거 간주하고요. 농지가 있으면 농지법상 농지용 허가 등도 받은 거 간주하고요. 그 사업장 안에 산지가 있으면 산지용 허가도 받은 거 간주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의 간소화를 기해서 사업을 이제 착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경우 이 사업 주체가 바로 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약자로 국지공이라 합시다. 국지공이면 공사 들어가게 될 때 이 승인권자께서 감독관인 공사 감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공사 감자를 지정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고 이네들은 공적 주체로서 믿자 이거죠. 그런데 이 등록사업자가 공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믿업지 않으니까 감독관이 감자를 지정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사 착수를 해야 하는데 승인 고시가 들어오면 이 착수 기간에 또 제한이 있죠. 승인 고시가 들어오면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5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죠. 자만 정당한 사유에서는 1년 착수한 연장받을 수 있죠.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하면 승인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죠. 하이한다가 아니라 임의적이죠.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될 때 그 주택건설을 하려는 그 주택단지에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다. 그럴 때는 109, 209 공구를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고할 수 있죠. 그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구를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고할 수 있는데, 이때 공구간 폭은 6m 이상 띄면 되고요. 그리고 각가구 공구 안에는 300세대 이상을 배치하면 되죠. 그래 이때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해 나가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중에서 승인 고시를 받았다면, 최초 공구는 승인 고시일로부터 5년에 공사 들어가고, 정당한 사유성은 1년 이내 보면서 착수 연장 받죠.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 공구 착공 시부터 이 그다음 공구는 2년에 공사에 착수하면 되죠. 2년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 파트에서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43페이지 보시면은 이 나름도 공사 들어갔던 사업 주체 시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났다 합시다. 이런 주택건설 사업이 끝났다. 그래, 사업장 안에 뭐 단독택이 쫙 들어섰다.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공동택단지 내 공동택이 다 건설되어서 끝났다. 대지 조성 사업장에 사업이 끝났다. 이렇게 사업이 다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면 바로 이 사업 주체는 사용 검사를 신청해서요. 사용 검사권자한테 신청하는데, 사용 검사 그러면은 사용 검사 신청해 누르면 15일이면 답을 줘요. 15일 이내에. 그래, 사용 검사를 내줬다 합시다. 그러면 분양을 신청해서 입주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입주자들 와서 사세요라고 입주를 허용하게 되는데요. 입주를 시작하게 그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때 이 사용 검사 신청해서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들이 내가 분양을 받고자 하는 동호수 다 결정났기 때문에 자기 집이 어디란 거 압니다. 그래서 이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이 사업을 마무리시켰던 사업주체께서는 입주 예정자를 미리 사전 와서 점검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입주 예정자 와서 혹시 하자가 있는지 하자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뭐 고칠 곳 있으면 고쳐달라고 우리한테 신청하세요라고 하자 점검 기회를 줍니다. 이걸 사전 점검 제도를 합니다. 사전 점검 제도. 이게 작년에 도입됐어요. 그 내용이 바로 43페이지에 첫 번째 칸에 나와 있죠. 주택건설 사업 시공 완료됐다. 그러면 사용검사 받기 전에, 사용검사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 해당 주택 사전 방문이 가능하다. 사전 방문을 실시해서 와서 하자 점검을 실시케 하고, 하자 발견이 되면 하자 보수 해달라고 사업 측에 요청하면 된다. 사업 측은 요청받았다면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깨끗이 고쳐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용검사 신청하더라도 사용검사 내주겠다 이거죠. 이때 이 사전 점검은 언제 하게 되냐면요, 점검은 입주 지정 기간, 언제 입주를 하게 됐다. 입주 지정 기간 45일 전에 이해상 입주 지정 기간 45일 입주 기간 지정 기간 입주 지정 기간 도래하기 전 45일 전에 이해상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입주 지정 기간 전 45일 전에 바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요청받은 사업체는 사용검사 받기 전까지 깨끗이 보수처리를 해놔야 한다. 그래야만이 사용검사 신청하더라도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를 내준다. 이겼죠? 자, 이런 절차 거쳐가지고 사용검사 신청을 하게 됐다 합시다. 이 사용검사는 이 주택원 사업이 다 완료됐다. 대지조성업이 다 완료됐다. 완료된 후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죠. 이때 사용검사는 좀 중요한데요. 사용검사 신청은 사업을 완료했던 사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사업체가 중대 부도 파산 나서 무너졌다. 그래서 입주 무너졌다. 그때는 시공 보증자가 있어요. 만약 시공 보증자가 있다면 시공 보증자가 잔여공사 끝내고 그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시공 보증자도 부도 파산 무너졌다든가 애당초 없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이 대표를 결성해서 시공자 선정해서 잔여공사 끝내게 하고 입주 예정자들도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 주체가 바로 시공자에게 공사 맡겨가지고 공사 시공자 다 끝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시공자도 직접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검사 신청은 사용검사권자에 들어갔는데 이때 사용검사권자 누구냐면은 여기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국가라든가 한국토지지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를 받아가면 되고, 그래서 이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사용검사권자이고 나머지 경우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는 특별자치도의사, 세종은 특별자치장,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검사는 10월이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주시고,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바로 그 안에 일반건축이 있다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거 간주하고 국토개법상 준검사도 받은 거 간주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용검사 대신에 아직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다, 일정 부분 완성된 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는 통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공동택은 통별로 완료가 되지 않고 세대별로만 공사가 완료됐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때는 세대별로도 임시사용승인을 해줄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하고, 대지 조성사업은 1구역, 2구역 나눠서 사업이 완료되어 가면 구역별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 받고 주택을 건설해서 나가도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면 입주자들 와서 사세요라고 주택을 공급하죠. 그래서 이제 잔금되고 소유권 이득에 맞춰서 입주를 하는데요. 입주해서 평화롭게 사는데 그 단지 내에 이렇게 이미 1000세대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 가정합시다. 주택의 소유자가 지금 1000명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주체는 분양하고 나갔고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가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적이 없는데 바로 소유권이 이전해서 자기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네요. 이때 등기는 공신력 없고 추정력만 있기 때문에 진정한 권리자가 나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되면 소유권 이의등기 말소 소송을 해서 승소해가지고 땅을 찾을 수 있죠. 그렇게 된 사람이 등장했다 합시다. 그것도 사용검사 후에. 사용검사 후에 이렇게 소유권 이의등기 말소 소송을 제해서 승소해가지고 토지를 회복한 실소자가 등장해서 있다 합시다. 이 실소자가 자기 권리 행사 그 토지를 대상하게 되면 주택의 소유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실소유자가 해보했던 토지 면적이 이 주택단지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5퍼센트 미만, 100분의 5 미만밖에 안 된다. 5퍼센트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야, 이 친구를 향해서 너네들 버버렸다. 매도 청구 소송에서 팔고 나가도록 하고 돈 주고 보내도 된다. 라는 매도 청구를 인정하게 돼요. 이걸 사용검사 매도 청구를 하는데, 이때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시험에 꼭 나와요. 사용검사 매도 청구가 인정되려면 실소유자의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전체 대지 면적 대비 얼마 이하일 때만 허용하느냐? 100분의 5, 5% 미만. 이때 이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의사표시를 하고 싶으면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에 송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매도 청구를 하게 될 때는 1,000명 이타 소송에 휘말릴 필요는 없죠. 누군가 대표자 뽑아가지고 뭐 변호사 선생님에서 같이 소송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표자는 이 주택의 소유자가 1,000명이면 1,000명 중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대표자로 인정이 된다는 것. 그래서 1,000명 중 750명이 대표자로서 인정해주고 250명이 반대하더라도 그자는 대표성을 법원에서 인정해줍니다. 그자가 소송에서 판결 나왔다. 매도 청구 소송 판결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 판결의 효력은 아까 대표자 뽑을 때 찬성한 자뿐만 아니라 반대자까지 싹 주택 소유자 1,000명 모두에게 그 판결력은 그대로 효력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주택 소유자들이 아까 이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 뭐 2천만 원, 뭐 3억이 나왔다, 5억이 나왔다, 이렇게 땅값까지 다 주고 보냈다. 그래, 이렇게 소송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은 이걸 분양하고 나갔던 이 사업 주식에 고스란히 내놔라고 구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때 땅값을 바로 지급할 때는 시가대로 팔고 나가라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시까지 그자가 과거에 매입했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주는 거 아니다. 바로 시가대로 처리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3페이지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것까지 이 주택법의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주택법상 여러분께서 좀 더 추가로 시간 있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시켰는데요. 주택법상 주택조합하고 그 다음에 주택상환 사채 이런 것들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봐두셔라 이겁니다. 주택상환 사채는 바로 한국토지지동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할 때는 발행계획을 짜가지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서 발행할 때에는 김영증권으로만 발행한다. 받으시고, 그리고 발행했던 사업주체는 그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는 시기, 상환기간은 그 발행일부터 주택공급계약체일까지 기간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상환 사채와 관련해서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했던 등록사업자가 바로 발행할 때는 애당초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이라든가 그 주택도시기금공사 그 공사에게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는데, 발행을 하고 나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을 말소당했다. 말소를 당했다면 그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했던 그 사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채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고, 이 원래 주택상환 사채는 그 중도에 상환 요구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데요. 예제로 그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으로 질병 치료차 뭐 취약자 결혼 문제 때문에 이사한다. 그때는 중대 양도가 허용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간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간다. 전원이 해외 가서 2년 이상 처리한다. 그럴 때는 중대 양도가 가능해서 양수를 하게 됐다. 그걸 취득한 자가 있다. 그러면 취득자는 명의변경을 확실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사채 운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서 놓고 채권 증서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놔야만이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고, 특히 지역주택자본 시험에 꼭 나오니까 지역주택자본을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소형주택이 새로 들어왔죠.
이 원룸형 주택 중 소형 주택은 꼭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소형 주택은 잘 봐두셔야 그랬죠. 소형 주택의 각 세당 주거 전용 면적은 60 제곱미터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욕실, 보일실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그 전용 면적이 30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그렇다. 근데 주거 전용 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 60 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소형 주택의 경우는 침실을 3개 이하까지 넣어도 된다. 그렇죠? 3개 이하까지. 그때 그 소형 주택 내에 그 건물 내에 침실 2개짜리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3분의 1 넘어서 안 된다. 전체 세대수 대비. 그리고 이 소형 주택을 만들 때에는 소형 주택은 각 세대가 절대 지하층에 설치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주택법의 주택 건설 공고 절차 체계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기출문제하고 단원별 적중문제지를 가지고 또 정리하면 이 공법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또 그때를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을 많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